환자분은 리스트랑 조인트 중족 적근관절에 골절이 있는데 다행히 미세전이 골절이에요. 미세전이 골절인데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비체중 부하를 통기부수를 하고 이제 시키세요. 근데 사실은 통기부수 제대로 하면 뒤꿈치를라도 스탠딩 서 있거나 아니면 뒤꿈치 체중 부하 살짝살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발목이 이렇게 약간 중립이 아니라 도지플렉스 족배굴곡이 돼 있으면 뒤꿈치를 서거나 걷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를 밀어주면 잠시만요. 그 뒤꿈치를 최종 부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발목이 5도에서 10도 도시플렉션 족배굴곡 돼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받쳐서 밀어줘야 돼요. 그런데 뭐 그런 외상이라는 거 질환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러면 이 리스프랑 조인트에 약간 무리가 갑니다. 그때 중요한 게 여기를 잘 받쳐줘야 돼요. 여기를 캐스트가 여기를 그래서 여기도 받쳐주면서 여기도 몰딩을 하고 위에서는 살짝 눌러줘서 스테이블한 그러면서 발목을 안 움직여야 이 여기가 스테이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숏레그를 하면서 도시프렉션 5에서 10도 하면서 힐로 스탠딩이 가능하고 여기는 스테이블한 그런 캐스트를 피겨의 캐스트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 힘 빼보시고요. 이따가 제가 뒤로 제끼세요 하면 가능한 환자분이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뒤로 제끼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은 살짝 힘 빼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쓰는 이 투비패스트인가? 그거를 보통 한 숏렉을 하려면 이게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2하고 3분의 1로 잘라서 그 본 캐스트는 숏레그 피겨의 캐스트인데 힐터치가 가능한 포커스 웨이트베어링 하면 안 되는 상태의 환자에게 환자분들께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캐스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K타입으로 감을 거고요. 네, 감을 거고 이거는 약간의 부착석이 있는 솜 대용 제품인데 사실 솜이 더 편하긴 한데 이게 이제 쿠션이 솜은 쿠션이 죽는데 얘는 쿠션이 안 죽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즘 이걸 좀 사용하긴 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환자분이 참을 수 있을 정도로만 뒤로 살짝 하고 있어야 돼요. 풀렸다 구부렸다 풀렸다 구부렸다 하면 여기 자꾸 주름이 져서 나중에 환자분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앞에는 프로시마의 티비아 크레스트는 이렇게 접어서 내부를 간 거야. 이게 흔들 약간 루즈닝이 몰딩을 한 후에 살이 빠져서 루즈닝이 생겨도 여기가 안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갖고 다시 한번 감아서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할 때는 한번 와서 붙여주고 하고 들어 올려주는 부위 살짝 자르고 여기도 같은 부위 살짝 자르고 여기도 오픈이 되는 부위 살짝 자릅니다. 요 정도면 이제 4인치 파이버그라스 테스트 뭐 여러 제품 뭐 쓰리엔도 있고 이거 뭐 어디 거더라?
네모아도 있고 또 하나 뭐 바이오 캐스트인가 뭐 있고 있는데 이런 거 4인치 하나면 웬만한 분들 PDA 캐스트를 쓴맥으로 감을 수가 있습니다. 뒤로 이제 힘을 살짝 제끼고 계세요. 저는 못하게 할 테니까. 꽉 조이는 게 아니고 잡을까? 이모빌리제이션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몰딩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잡은 꽉 조이게 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잡고 발목 뒤로 제끼고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메디안 말레올라 바로 그 부위까지 이쪽 이렇게 감고 여기도 라테랄 말레올라 팁 바로 그 부위까지 이렇게 감고 이제 발목 살짝 제기고 퍼스트 MTP 메타타슬 헤드 다섯 번째 메타타슬 헤드 다시 감고 잡고 마무리 감는 건 이렇게 감으면 되고 이제 몰딩이 중요하겠습니다. 한 잡은 좀 힘이 빠졌을 텐데 그 다음에 물을 타올 때 뽑으시면 이제 힘 다 빼시고요. 아니요. 이렇게만 계세요. 자, 힘 빼세요. 이렇게 딱 기대고, 아니, 예. 들지 마시고 그냥 힘 빼시라. 이렇게. 자꾸 드시네. 드시죠? 예. 감을 때 힘을 도시프레션 하는 분들, 계속 도시프레션 하고 있으라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여기 주름지면 아파. 아킬레스건의 메디아라고 몰딩 시켜주고 메디안 말레올라스의 저스트 포스티어 몰딩 시켜주고 아킬레스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라테랄에서도 라테랄 말레올라의 저스트 라테랄 아킬레스건과 그 사이를 눌러서 스테이블을 주고 여기는 살짝 나중에 이렇게 약간 떨어지게 몰딩을 하고 힘 빼보세요. 발을 도시 플렉션 하고 여기 보면 들지 마세요. 플란타 쪽으로 여기를 충분히 여기를 받쳐줘야 돼요. 메타타소 팔레이저 저스트 프록시말 아니 메타타소 타소 메타타사 저스트 프록시말 해야 되고 삼각형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퍼스트 컴파트먼트 아니 안테리어 컴파트먼트를 플랫하게 이제 로테이션이 안 되지. 여기가 원래 플랫하고 여기 엔테리어 컴파트먼트와 피블라와 TV 엔테리어 사이 엔테리어 컴파트먼트는 플랫하게 뒤면 통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메달 말라와랑 라타랄 말라와로 누르는 거 아니고 그 메달 말라와 라타랄 말라 저스트 엔테리어 눌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와 돌솔 라타랄하고
첫 번째 토에 도수 나타나고 공간 만들어져서 넓혀지고 이제 굳을 때까지.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네, 뒤로 제낄 때 안 걸리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렇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어디 발 안에서 특별히 눌리는 데 있으세요? 여기 잘 받쳐지세요 지금? 얼마나 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맡기면 되는데 여기가 굳을 때까지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눌러도 불편하지 않죠? 네. 여기 안에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10도 정도, 도시 플렉션은 10도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플랫한 거 뭐가 있나? 저거 뭐지? 저 막대기 같은 거? 플랫한 거를 이렇게 디디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스탠딩 할 때랑 가볍게 보행을 할 때 이 포포데이트 베링 안 하고 힐로 스탠딩이랑 가벼운 보행이 뭐 목발을 하든 아니면 지팡이를 하든 네, 가능한 겁니다. 환자분께는 설명을 드려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어쨌든 힐 터치는 가능한데 폭풋 웨이트 베어링은 하면 안 되는 프랙처나 디지즈 환자분께 그냥 일반 통기부스를 하고 뭐 한 달간 들어가 절대 이쪽으로 디디면 안 된다 그러면 좀 환자분들께 좀 잔인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캐스트고 일반 캐스트에서 힐까지 덮여 있는 일반 캐스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도시 플렉션에서 감는다고 해도 힐터치 웨이트 베어링 하라고 못해요. 특히 집안에서. 왜냐면 잘못하면 미끄러나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힐이 오픈되어 있으면 안정적으로 힐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그런 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스테이블하게 돼서 이 다음에 의료진이 이게 완전히 붙을 때까지 사실은 뭐 3분 5분 그러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어느 정도 굳었는데요. 반대편 신발 어디 있지? 저 반대편 신발 좀 드려. 자 반대편 신발 신으시고요. 네. 자 이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고 발을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잠깐만. 발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직각이 아니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비고 이 느낌 아시죠? 네. 이쪽 발 이렇게 해서 발 더 앞으로 당겨 앉으세요. 더 네, 그래서 살짝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발목이 아까 제 뒤로 제낀 각도만큼 유지되게 이대로 5분만 있으시면 돼요. 아셨죠? 다시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걸리는 거 없으시죠? 여기도 걸리는 거 없으시죠? 자, 요렇게. 그래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잠깐만. 요런 식으로, 그 환자분께서, 마치 직각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예, 예, 그렇게 해서, 약간 도시 프렉션. 되는 자세가 되게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이러면 이제 의료진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5분 10분 끝까지 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